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질성 김하윤 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출 특강 제19강입니다. 교재는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확실히 잡으셔야 좀비처럼 끝까지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 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이 아직 점유도 넘겨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래 사례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는데 을이 점유는 그래도 승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것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위쪽 사례와 아래쪽 사례 차이점이 뭡니까? 빨강색이 눈에 딱 띄죠. 위쪽 사례는 매수인 을은 매수인으로서 점유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에 진행합니다. 즉 소멸시효 걸린다고 표현하죠. 한편 아래 사례는 을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는 넘겨받았죠. 그럼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어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보겠습니다. 이 450조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목이 지명채권 그랬죠.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지명,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그냥 지명을 빼고 읽어요. 자, 그럼 채권양도 대항요건입니까? 그럼 제목이 무슨 말일까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럼 1항,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둘째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채권 양도로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죠. 첫째 통지하거나 둘째 채무자가 끄덕끄덕 승낙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3억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 갑이 끄덕끄덕 승낙해주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3억 청구 가능합니다. 이제 갑은 병에게 양수인 병에게 3억을 갚아야겠죠. 이와 같은 채권 양도 범위가 오른쪽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아까 채청 채권이라죠. 이 양도에 그대로 적용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에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거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즉 채권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청 있잖아요.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때는 채무자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을은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 법리를 오른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요. 지금 갑의 X 부동산을 을이 샀죠. 자, 그럼 갑을 남자라 그러고 을이 여자라 해보세요. 그럼 갑남이 을녀에게 X를 판 거죠. 왜 팔았냐면 이제 갑이 X를 팔고 싶은데 매수 대기자가 많아요. 근데 을녀가 엄청 이쁜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을녀에게 팔았고 세상에 가격도 1억이나 깎아줬어요. 작업하려고 꼬시려고 을에게 팔아야 을에게 등기 청구 받겠죠. 그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마리 크림에서 을은 갑에게 등기충고 해야겠죠? 근데 갑통이 없이 을이 멋대로 이 등기충고권을 병, 조직폭력배예요. 조폭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갑에게 청구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이때는 갑통이나 승낙이 없느나 을은 이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간남의 애틋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와 비교할 게 있는데, 자, 이제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것도 채청 채권이거든요. 이 양도와 비교합니다. 자, 갑의 X 토지를 을이 20년간 시 완성해서요. 그럼 이때는 갑은 을 얼굴 20년간 본적 있을까요? 없겠죠.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갑은 모릅니다. 그러겠죠. 근데 을이 등기하지 않아서 등기청구합니다. 이것도 채권 채청이에요. 자, 그럼 아래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죠. 이걸 병한테 양도합니다. 이때는 우리 판례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대항 요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른쪽 그림은 매매죠. 갑남이 을녀에게 특별히 팔았죠. 그러니까 갑통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는데, 왼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이 갑토지 20년 시 완성할 때 갑은 을 얼굴 본적 없습니다.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구받든 갑은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갑의 동의 승낙 없어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지하면 끝나요. 따라서 왼쪽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아까 450조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세요. 자, 9번째, 등기청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 갑, 아까 갑이었죠? 갑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이네요. 굳이 갑통이 필요 없다 그랬죠. 나중에 통지만 하면 끝납니다. 2번, 부동산 매수하여 인도받아 씁니다. 점유. 이게 아까 점유하는 거죠. 인도받아 점유하네요.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아까 채권력이라 그랬죠. 채청이고, 그러니까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서 점유하면 채청이지만 소멸 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를 연결해서 같이 보세요. 3번을 먼저 보고 2번으로 간게 맞습니다.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그 부동산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 등기 뒤에 파란색 글씨 말소 청구 보여요? 그럼 말소 청구는 다 물청입니다.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말소 청구하죠? 물권자가 말소 청구하죠.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권은 99%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앞에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다음 5번. 자,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사법상 권리입니다. 근데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동일한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 등기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등기 신청권이라 했죠? 신청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 이건 등기 신청권입니다. 니은 또 나왔죠? 이 기출문제는 계속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을 인도받아 써보세요. 점유. 점유하고 있죠?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또 나왔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시 완성 당시 등기 명인, 아까 갑, 갑이 동의해야 틀렸죠. 갑은 을 얼굴 20년간 본적 없으니까 동의 없이도
양도할 때 따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03번 물권 소멸에서 혼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혼동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심박 깊이 혼나고 구속돼지 외웠죠. 다음 혼동은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돼요.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가 없으면 혼동 소멸합니다. 그리고 점광, 점입공, 강호권, 점광 이들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광 두개 외우세요. 꼬리가 있고 없고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이 시간 순서예요. 갑순이 부동산의 전세권자 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을이 갑부동산을 빌려 사용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을이 돈 주고 사버립니다. 그럼 현재 을에게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이 있죠.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밑에 꼴이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소멸한다고 답하면 됩니다. 비교할게. 갑부동산에 전세권을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저당권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또 을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 필요 없죠. 그럼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봐요. 근데 이제는 전세권 밑에 뭐가 달렸잖아요. 꼬리가 있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해볼게요. 갑부동산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자, 밑에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근데 저당권 밑에 꼬리 없잖아요. 소멸한다고 하면 됩니다. 꼬리만 잘 찾으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혼동이라 나왔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 혼동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 보세요. 기억 다 보지 마시고 제일 끝으로 달려가요. 그럼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1번 저당권이죠. 그럼 1번 저당권에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1번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1번 꼬리는 뭘까요? 2번이죠. 그럼 바로 위에 2번 보이네요. 2번 저당권 보이죠? 그러니까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잘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1번을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본 순간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0.001초 만에 틀려요. 여러분 집에 A가 한 명이에요. 여러분 집에 A가 한 명이면 첫째야, 그럽니까? 두명 이상이니까 첫째, 둘째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썼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단 말이거든요. 꼴이 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다음 니은으로 오세요. 니은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그랬죠? 앞에 동그라미 쳐요. 을의 지상권 동그라미. 그럼 을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을의 꼬리는 병이겠죠? 갑을 병. 그럼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나왔어요. 디귿은 제일 끝에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점광, 점유권, 광호권은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병의 꼬리는 정이겠죠? 지금 정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거라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임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반복해 풀어주세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